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찬욱의 장판파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풍성한 전설이며, 불후의 덕이 충절 모음, 용감과 희생의 고상한 정신이라고 두고두고 전해지게 됩니다. 이는 삼국지 정사를 뛰어넘어 소설 삼국연의에서 비롯된 신화적인 요소가 작용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조자룡은 삼국지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하여 조자룡의 단기 필마 이야기는 이곳 당양 백성들 마음속에 아주 큰 영향을 지닙니다. 하여 역사를 모르는 평범한 백성들도 이 이야기를 실감나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입니다. 또한 세대 또한 세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이 역사는 전설적인 색채를 지닌 10개 작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됩니다. 하여 현지 정부는 이 10개 상징물을 만들어 장판교 역사 관광 자원화 했습니다. 그 첫째 이야기는 형양맹고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조자룡은 주공인 유비의 처자식을 구하기 위하여 조조 병사들과 깊은 밤까지 싸운 것입니다. 하여 수하 장병들이 점점 죽어가면서 마지막에는 개우 10여 기만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에 자룡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구원병이 오는 것처럼 꾸며서 조조를 겁주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그가 생각한 것은 북을 울려 기세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지에 있는 것을 이용하기로 하고 장판파 3개 돌출된 산 언덕을 레고대로 삼고 사냥을 몇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나무에 거꾸로 걸어두고 사냥의 양다리 두 개를 가지고 북을 칩니다. 하여 동시에 장병들은 횃불을 들고 언덕 앞뒤 수림을 이리저리 오가고 이에 조조는 건너편 금병산에서 전투를 보고 있다가 횃불이 빈번하게 오가며 끝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북소리가 밤새도록 울리는 것을 보고 정말 구원병이 왔다고 여겨 한동안 감히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 3개 돌출된 언덕은 지금 장판파 서쪽 계략 1km 지점에 있습니다. 현지 백성들은 이 3개 언덕을 삼국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해냥맹고의 이야기도 이렇게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삼고태자입니다. 이는 조자룡이 사방으로 후주 유선을 찾으러 다닐 때 장판파 아래 석판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길의 끝자락에 작은 언덕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다섯 계단을 오른 후에 한번 쳐다보니 소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여 다시 10번째 계단까지 오른 후에 살펴보아도 여전히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15번째 계단까지 올라갔지만 조조의 궁기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여 조자룡은 마음속으로 실망하면서 어쨌든 소주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말을 달려 장판파로 달려갔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이 15개 계단이 있는 작은 언덕을 망압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해구 간모입니다. 이는 두 부인이 조조에게 추격을 당하며 미부인은 아두를 안고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간부인은 돌에 걸려 넘어져서 신발이 벗겨지고 머리카락도 산발이 되어 아주 낭패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에 조자룡은 망압파에서 말을 몰아 달려와 간부인을 찾아냅니다. 이때 그는 미부인의 오빠인 미축이 조인의 부장 순우도에게 붙잡혀 말에 묶여 있어 목숨이 위험한 것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대갈 일성하며 창을 들고 말을 몰아 순우도를 향해 돌진했고, 그리고 순우도는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미축을 구하고 순우도의 전말을 빼앗아 즉시 간부인을 부축하여 말에 태우고 내달려 간부인을 장판파를 벗어나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공화 피난입니다. 조자룡은
간부인을 장판파에서 벗어나게 만든 후 몸을 돌려 미부인과 아두를 찾습니다. 그리고 미부인은 아두를 안고 이리저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망치는 도중에 부인은 왼쪽 다리에 화살을 맞아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아주 초조해집니다. 눈앞에 백돌로 만든 공교가 보였고 마침 초겨울이어서 물이 메마른 계절이라 몸을 숨기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두를 안고 다리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다리 아래는 물기가 있어서 음습하고 차가웠던 것입니다. 하여 부인은 아이가 얼까봐 걱정을 하여 옷자락을 펼쳐서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다리 위에는 점마가 오가고 칼과 금이 부딪히고 있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에 미부인은 다리 아래 숨어서 한마디도 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어린 아두도 대단하게 울지 않고 다행히 발버둥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미부인은 그를 임신했을 때 꿈에 고개를 들어 북두를 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두는 북극성과 특별히 가까웠던 것입니다. 하여 매번 울거나 보챌 때 그를 안고 북극성만 쳐다보면 그는 조용해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날 저녁에도 마침 북극성이 하늘에 있었고 이를 어린 아두는 그 별빛을 보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돌연 북풍이 불면서 차가운 바람이 다리 아래로 불어옵니다. 이때 미부인은 그저 아두를 안고서 바람을 피할 장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자그마한 공교는 미부인이 태자 아두를 안고 난을 피한 곳이기 때문에 이를 나중에 사람들은 그 다리를 태자교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야기는 고정유풍입니다. 미부인은 아두를 안고 공교를 빠져나와 바람을 피할 곳을 찾습니다. 이때 조금 길을 걸은 후 불에 타서 무너진 끊어진 담장을 발견합니다. 이 담장 아래는 마침 바람을 피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부인은 아두를 안고 다리 아래 말라버린 우물 옆에 앉았습니다. 이때 조자룡은 미부인을 밤새 찾아다녔는데 다음날 새벽에서야 비로소 담장 옆에 있는 미부인과 소주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조자룡은 급히 말에서 내려 절을 하며 부인에게 빨리 말에 오를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걸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부인은 이런 상황 하에서 말을 탄다고 하더라도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여 만일 장군에게 말이 없으면 조그만치 승산이 없다는 것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사양을 하며 말합니다. 장군에게 말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장군이 아이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자 조자룡이 그녀의 말에 따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말에 오를 것을 더 고집을 합니다. 그러나 추격병이 갈수록 가까워오자 부인은 어쩔 수 없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장군 보십시오. 주공이 오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조자룡이 급히 몸을 돌려 살펴봅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 순간에 아두를 땅 위에 놓고 자신은 몸을 돌려 우물 속으로 몸을 던져 자결한 것입니다. 하여 조자룡이 몸을 돌려보니 부인은 이미 우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에 자룡은 장탄식을 한 후 슬퍼할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추격병이 이미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그는 조조 병사들이 시신을 꺼내갈까봐 걱정을 하여 흙백을 무너뜨려 말라 빠진 우물을 덮어서 가렸고, 그리고 허리띠를 풀고 호심경을 내려놓고 아두를 가슴에 묶고 창을 쥐고 말에 오릅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이 말라 빠진 우물은 현지 사람들에게 낭낭정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 옆에는 미우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 흘렀고 이미 비바람에 침식이 되어 이 미우사는 점점 훼손이 됩니다. 그러나 낭낭정은 깨끗해져서 지금은 물이 거울처럼 맑다고 합니다. 여섯째 이야기는 사만전포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조자룡은 칠진칠출하면서 무인지경으로 종행하며 돌진합니다. 그의 신용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에서는 조조가 경산에서 관전을 하는 장면을 넣어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에 조자룡이 장판파에서 좌충우돌 할 때 조조와 서서는 경상 위 한 노칠수 아래에서 관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먼지가 있는 와중에 돌진하는 용장이 누구인지 잘 보이지 않아 서서에게 묻습니다. 조조는 서서에게 저자가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칠수, 즉 온나무는 서서를 칠수로 들어 자신에게 묻는다고 여기서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상산 조자룡. 이에 조조는 칠수가 입을 열어 말을 하자 놀라서 급히 그 나무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 경산 초목 영웅이라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여 전설에 따르면 조자룡은 청룡의 화신이어서 은신법을 쓴다고 하는데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용둥자무 무조용신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 서로가 분명히 보이지 않아서 50만 군인이 있어도 그를 포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는 고의로 조자룡을 신기하게 말했고 이에 조조는 정말 대단하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자룡은 전투 중에 희생된 전사들을 애도하기 위해 일찌감치 백포를 입고 전투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오가 될 때쯤 피가 묻어 점포가 홍색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점포는 말라서 다시 자색이 됩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감탄하여 소리를 칩니다. 아주 아주 멋진 상산 조자룡이로다. 싸움이 이렇게 긴장되는데 그는 하루에 옷을 세 번이나 갈아입었구나 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신장이로다. 하여 조조가 보기에 50만 대군이 조자룡 한 명을 상대해서 이기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칠수에게 절을 하고 가르침을 구합니다. 이에 노칠수는 천천히 말합니다. 삼군이득 많은 군인은 얻기 쉬우나 한 명의 제대로 된 장수는 얻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서서도 옆에서 말을 덧붙였고 이에 조조는 그 말을 들은 후 과연 명령을 내립니다. 조자룡은 반드시 살려서 생포하라. 절대 조자룡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장판파 일전에서 포위망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조자룡 본인이 용맹한 것 외에도 서서가 암중으로 도와주고 조조가 인재를 아낀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경사는 산색이 수려하고 빛이 같은 평풍이 파란 하늘과 푸른 강물 곁에 서 있다고 하여 나중에 금병산으로 이름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조자룡의 장판파 전투에서 영웅스러운 담략과 기세의 공을 바로 당기 구주에 있습니다. 당초 조자룡은 1인 1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백여 기의 유현덕의 처자식을 보호하면서 이리저리 충돌을 하고 조조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고 마지막에는 조자룡 한 사람만 남아 싸운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는 양마 충진입니다. 조조의 장수 장합을 만납니다. 이때 가슴속에 품고 있는 소주인을 생각하여 조자룡이 계속 약세에 처하고 마음 놓고 싸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치려고 하나 장합은 계속 밀어붙였고 이에 조우는 사람과 말이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칼과 창이 구덩이 속으로 향하고 있었고 이때 조운조차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돌연 가슴에 품고 있던 소 주인의 몸에서 붉은 빛이 나왔고 이때 조조 군대는 놀라서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여 조운은 이 기회가 생겼다고 여기고 조조군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조조 병사의 칼자루를 잡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전마도 힘을 내어뛰어 조자룡과 소 주인을 데리고 흙구덩이에서 빠져나오고 포위망을 무사히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째 이야기는 장판 당교입니다. 이는 조자룡이 겹겹이 포위망을 뚫은 후 급히 동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때 조조군은 포기하지 않고 당양교까지 추격해 온 것입니다. 이때 조자룡은 이미 피곤이 극에 달했고 말도 지쳐 있었습니다. 다시 싸운다면 아마 적을 상대할 수 없을 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장비가 적시에 나타나서 그의 뒤를 막아줍니다. 하여 크게 세 번 소리치자 교량이 끊어지고 조조군은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다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이야기는 유비척자입니다. 이는 장비의 엄호하에 조자룡이 성공적으로 아두를 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두를 데리고 십여리를 가서 유비와 간부인이 한 숲에서 잠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조우는 말에서 급히 내려 허리띠를 풀고 아두를 두 손으로 유비에게 바칩니다. 이때 유비는 아두를 받아든 후 고의로 땅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두야 아두, 너를 위하여 하마터면 나의 대장을 잃을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하여 장판교 전투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석판소가를 자룡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여 이 조자룡이 장판교에서 전투한 이야기를 보면 역시 역사와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이 기초 위에서 현지 사람들과 문인들이 추가로 가공 창작을 보태어 현지 풍토와 지형에 맞추어서 그 속에 세부적인 스토리를 적절히 고쳐서 전쟁의 경과에 대하여 묘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고 생동감 있게 완성해 전설을 더욱 아름답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